지금 이 사장님께서는 키스방 운영하시다가 단속에 걸리셔서 이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키스방에 가면 키스만 하는 건가요? 원래 공식적으로는 그러죠. 근데 이제 남녀가 한 방에 둘이 앉아서 키스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키스하다가 만지다 보면 여자가 흥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만들다 보면 결국 뭐 끝까지 가기도 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진짜 교감해가지고 마음을 얻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원래 그냥 누가 와도 다 그렇게 해주는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협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협박은 뭐예요? 협박은 뭐, 너 만약에 나한테 이렇게 잘안 해주면은, 사이트에 안 좋은 게 있어서 너 예약 잘안 차게 하겠다. 근데 실제로 진짜 그런 후기가 잘안 올라가면은 예약이 안 차요. 그럼 그 키스방에 일하러 오는 여성분들은 어떤 여성분들이 오는 거예요? 뭐 어떤 특정된 여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그냥 길에서 볼수 있는 흔한 여자들 다. 뭐 진짜 동네 여동생일 수도 있는 거고, 20살, 21살, 22살, 20대 초반도 엄청 많고. 뭐이 친구들이 뭐 특별한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특별한 직업도 아니에요. 그냥 누가 보면 그냥 누가 봐도 일반인이고, 학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미용실에서 일하는 미용사일 수도 있는 거고, 투잡 뛰는 회사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대학생도 있고 무직도 있고. 그럼 일하러 오는데 여기가 키스방인 걸 알고 오나요? 처음에 모르죠. 보통은 알바 사이트를 통해서 이력서 열람을 해가지고 사진 보고 이쁘장한 친구들한테 문자를 보내요. 대학 카페고 시급은 한 5만 원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톡 던지고 면접 보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죠. 스킨십 좀 있고 뭐 하고 하는 거다. 그리고 일단 일을 시켜요. 막 대부분 근데 업주 마인드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알려주기보다는 들어가서 그냥 손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손님을 상대 보면서 알아가게 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기보다 좀 고수들 있잖아요. 키스방 고수들을 불러요. 단골 손님들을 불러서 이 친구 처음 일하는데 여기에 적응할 수 있게 잘 설명하고 만들어줘라, 이렇게. 어떻게든 몇 시간만, 그날 뭐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짧게 일을 어떻게든 시켜보면은 결국 갈때 이제 페이를 주잖아요. 현금으로 한 4시간 하면 뭐한 20만 원 돈이 들어오면 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아 이거 아닌데, 아 이런 일은 좀 그런데 하다가 돈 받으면은 집에 가서 이거 현금 보면서 하루에 20만 원 벌수 있는, 4시간만 고작하고 20벌수 있는 일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 나이 때. 그러면 돈을 보고 이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자기 발로 돈 벌러 가는 거네요. 그쵸? 네, 전혀 관계성이 없어요. 심지어 남자친구도 키스방을 다니는 경우라 가지고 사이트에서 봤는데, 이거 사진을 봤는데 왜 여자친구랑 비슷한데 하다가 의심이 생겨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문신 같은 거 특징적인 게 이런 게뭐 지워지지 않은 채로 나오면은 쉽게 들통나잖아요. 오는 손님들이 다 이렇게 젊고 잘생긴 사람 오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할아버지도 오죠. 할아버지가 와요? 백발 할아버지도 와요, 70대. 신기해요. 네. 제가 저제 나이 때에도 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외모인데, 장애인도 있어요. 휠체어 타고 오는. 들어오기 전에 여기 저 휠체어인데 내려오셔가지고 좀 올려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와가지고 몇 시간 끊어놓고 뭐 밥 시켜서 밥 먹고 막 노트북으로 영화 보다 가는 손님도 있어요. 사랑에 빠지면 그렇잖아요. 손님들도 이제 이 친구들한테 사랑에 빠지면 아껴주고 싶잖아요. 아, 다른 손님들한테 얼마나 힘들었겠어. 나라도 아껴줘야지, 나라도 쉬게 해줘야지 하고 막. 그러면은 가끔 일하고 나오면은 막눈 비비면서 나와요. 아, 잤다고. 막. 손님이 재워줬다고. 흔히 말하는 지명 손님들이. 자기 계속 자기만 봐주는 그런 손님들이 쉬게 해줘요. 그게 편하게 볼 때도 있죠. 야, 이 안에서 로맨스가 있네요. 아, 있죠. 실제로 사귀는 커플도 봤어요. 많이. 이것도 되게 많아요. 조건이 아니라 여기 일하는 아가씨랑 손님이랑 사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아니, 키스방에 일한 여자인지 알고 사겨요? 네. 일하는 친구들이 연령대가 어리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세상 물정.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난 곳은 키스방인데 무슨 소개팅 받은 것 마냥 그렇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많아요, 커플들은. 근데 뭐 끝은 항상 안 좋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자도 남자를 의심하고 남자도 여자를 의심하고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남자가 연락 안 되면 오빠 어디 또 다른 가게 간거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고. 남자도 이제 여자가 이제 어차피 일하는 걸 알잖아요. 이거를
그만두게 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되더라 안 되면은 일은 해도 되지만 조금 약하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 걸리신 거예요? 원래 이제 손님을 받을 때 처음 오는 사람이 연락을 오면은 다른 가게 몇 군데 가봤니 어디 가본 곳들을 알려달라 그러면은 뭐 어디 가봤고 어디 가봤고 어디 가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가게에 이 번호들을 보내요. 아, 확인 좀 해달라고. 그러면 손님이면 손님이다 없는 번호다 하면 없는 번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제가 좀 귀찮아서 원래 세 군데 정도를 해줘야 돼요. 근데 한 군데만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 손님이라고 그래서 딱 받았죠. 근데 이제 좀 이상하긴 했어요. 왔는데 막 자꾸 뭐 마무리가 되냐 막 다른 가게 가서 마무리도 못 해가지고 막 그랬다. 근데 저는 처음에 그래도 뭐 그런데 아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는데 계속 이렇게 뭐 거의 울먹이는 거예요. 아 진짜 막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고 와가지고 진짜 지금 슬프다. 내상 입었다. 내상 입었다는 뭐야? 아 내상 입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갔는데 만족스럽지 못한 만족을 떠나서 거의 불만이었다라고 하면 내상이라 그래요. 네, 내상 입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막 그렇게 하니까 막 전문적인 용어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실 수 있을구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가씨가 들어가고 나서 한 2, 30분 뒤에 갑자기 시브가 있어요. 1층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뭐 우르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시간대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 남자 4명, 여자 1명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경찰서에서 질석에서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뭐 빨리 저 바깥에 문 열어주라고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가서 문 열었죠. 그래서 막 들어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뒤져요. 그리고 이제 설명해주죠. 아까 저한테 그런 말 하셨죠. 저한테 여기 뭐 그렇게 된다고 하셨죠. 뭐 그래서 아 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녹음된 거 있는데 들려드릴까요? 진술서 쓰고 뭐 조사받으러 가고. 그럼 그렇게 해서 걸리면 어떻게 처벌받아요? 보통 초범이면은 벌금 한 300? 그러면 일하시는 여성분들도 처벌받나요? 거의 대부분 안 받는, 거의 기소유예 되는 것 같아요. 오는 손님들은 처벌받나요? 오는 손님들도 처벌은 받는데 다 약소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억추만 당하는 거예요? 억추가 지금 제일 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손님도 그렇게 크게 안 당해요. 약간 벌금 조금 내고 존스쿨이라고 성교육받으러 가는 데 있거든요. 네, 거기 뭐 몇 시간 이수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생기죠. 단속을 받고도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만두신 이유가 있으신 거야? 저도 제가 일을 했지만 저도 이게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더라고요. 약간 그런 진상들도 보고 이런 스타병 걸린 애들 상대하기도 어려워요. 가게에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 하나하나 맞춰주다가. 왜냐면 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막 근데 많이 벌지도 못하고 있는데 굳이 내가 이거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버는 돈보다 걸렸을 때 벌금 나오는 게 더 클 것 같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아 이제 일반적인 거 하자. 그래서 인생에 좋은 그냥 경험했다 정도로만 남기려고 여기서 이제 그만둔 거죠 이제.